그리스 신화 속 프로메테우스는 꺼지지 않는 불꽃을 훔쳐 인간에게 선물했다. 인류의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온 위대한 발견, 불. 신화 속 등장하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프로메테우스가 신에게서 불을 빼앗아 인간에게 준 주의로 형벌을 받았던 장소 아제르바이잔. 불의 나라로도 불리는 이곳에는 약 4천년 동안 꺼지지 않고 불타는 신비한 산이 있다. 야나르 다그. 불타는 산이라고 불리는 이곳에는 현재까지도 불을 보기 위해 성지 순례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꺼지지 않는 불꽃은 야나르 다그뿐만이 아니었다. 세계 곳곳에서 타오르고 있는 위대한 불꽃들. 먼저 형제의 나라 터키. 얀탈야 지역에 위치한 올림포스 산에는 2800년 동안 타오르는 불멸의 불꽃이 존재하는데, 바로 불타는 돌, 야나르 타시. 꺼질 듯 다시 살아나는 불꽃의 모습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오랜 역사를 지닌 꺼지지 않은 불꽃이 있다. 무라펜. 무라펜의 불꽃은 15세기부터 타올랐던 것으로 추정되며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성화의 불꽃으로도 사용되었는데, 고대로부터 이어진 이 영원의 불꽃을 사람들은 신의 축복이라 부르고 있다. 그리고 여기 자연이 만들어낸 불꽃들과 달리 인간이 만들어낸 영원의 불꽃도 존재한다. 지름 70m, 깊이 30m의 대형 불구덩이. 바로 투르크메니스탄 카라콤 사막에 있는 지옥의 문. 1971년 지질 시추를 하던 현지의 지질학자가 작업 중 지하의 거대한 동굴을 잘못 건드리게 되었는데, 땅이 무너져 내리면서 독성 가스가 분출되었고, 가스로 인한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불을 붙이면서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된 것. 금방 꺼질 것 같았던 불은 지금도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다. 비, 바람, 눈에도 끄떡없이 세계 곳곳에서 타오르고 있는 꺼지지 않는 불꽃.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오늘의 두 번째 미스터리는 바로 꺼지지 않는 불꽃입니다.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는 불이라는 게 비가 오면 그냥 자연적으로 꺼지게 마련인데 그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무언가 밑에서 공급이 되지 않을까. 그 공급이 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스죠. 불에 탈 수 있는 가스. 우리가 천연가스들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거겠죠. 아니 근데 지하에 얼마나 많은 가스가 매장되어 있길래 지금까지 저 불이 안 꺼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분들은 아주 조그만 불꽃들이었어요. 상대적으로 작은 그런 불꽃들은 매장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사실 분출되는 가스의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분출되더라도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불타오를 수 있겠죠. 근데 혹시 매장량이 현재 많다고 하는데 더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나요? 매장량 자체가 커지거나? 매장량 자체가 늘어날 수는 없는 그렇구나. 텐데요. 절대량이 있는 거예요. 그 지표면 부근에서의 가스가 분출되면 그 부분의 압력이 낮아지니까 그 주변에 더 먼 곳에서의 가스가 거기로 다시 모일 수는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조선시대에 땅지자에 불화자를 써서 지화라고 해가지고 땅에서 갑자기 불이 튀어나왔다라는 기록이 몇 군데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현상이 많이 일어난 장소가 동해안 지역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동해안에 동해가스전이라고 해가지고 바다에서 바다 밑바닥을 파가지고 거기서 가스를 뽑아내는 그런 곳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동해에. 그래서 여러분 뭐 어릴 때 혹시 대한민국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었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거기서 가스를 퍼내면서 기름도 한 만 리터씩 뽑아냅니다. 기름도 한 만 리터씩 뽑아냅니다. 아, 그래? 사실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아니게 된 지 벌써 몇십 년 됐어요. 산유국이에요. 네. 우리나라도 산유국이네요. 몇 만 리터 단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동해안 지역에 가스가 묻혀있는 지대는 예로부터 있었고 지금은 그걸 발견해서 캐내서 쓰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파서 썼거든요. 아마 한 내년, 후내년 정도에 그게 바닥을 드러낼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석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 나라에도 그 정도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석유가 많은 어떤 그런 곳에서는 굉장히 많은 양의 가스가 있어가지고 조금씩 새어나오는 곳에 불이 붙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불타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저희가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정말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한 미스터리한 불이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어떤 불일지 바로 만나보시죠. 과학적 설명이 불가한 오늘의 미스터리. 물과 불은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관계, 상극이다. 음양오행설에서도 화와 수는 상극. 그런데 물과 불이 공존하는 곳이 있다면 세계적 도시 미국의 뉴욕 버팔로의 체스트넛 리치 공원에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미스터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물이 쏟아지는 폭포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다는 것. 물이 닿으면 꺼지는 불. 그런데 어떻게 이곳에서는 불과 물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일까? 이 불꽃은 수천 년 전 원주민이 최초의 불을 붙였다고 알려졌는데 비나 눈이 내리는 날은 물론 영하의 날씨에도 꺼지지 않아 화제가 되었다. Which is, should be on your bucket list if you're even in the area. Or actually better yet. So cool looking. It doesn't look like it should be there. 이 신기한 현상을 보기 위해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체스트넛 리치를 방문하고 있으며 수많은 과학자들 역시 물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의 이유를 밝히기 위해 수십 년간 연구했으나 아직까지 그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폭포 안에서 타오르는 영원한 불꽃.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제가 정말 귀중한 지식, 불의 정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과 불이 뭔가 반대되는 성질이 있다라는 이런 식의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세상을 구성하는 것들 중에 뭐 흙, 물, 뭐 공기, 불 뭐 이런 식의 있다는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불도 어떤 물질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거든요. 네. 불도 뭔가인 것처럼. 그런데 사실 불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불은 뭐냐면 불의 연소의 3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산소, 불이 탈 수 있는 연료, 그 연료의 온도를 올려줄 수 있는 점화원. 그 세 개가 있는 상황에서 연료가 산소하고 빠른 화학 반응을 열 때문에 일으키면서 열과 빛을 내뿜고 있는 그 모습이 불인 거예요. 아, 그 현상이 불이지. 네, 그 어떤 모습이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연료가 빛을 내뿜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 불인 것이지. 아하. 불이라는 뭔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네요, 정말. 맞아, 맞아. 이런 거 생각해도 약간 좀 공상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용이 불을 뿜는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떤 순수한 불에 뭔가 그런 게 나오는 거는 없어요. 예. 불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불을 붙일 수 있는 무언가를 용이 입으로 계속 내뿜고 있는 상황에서 불꽃이라는 그 열과 빛의 현상을 일으키는 게 불이거든요. 야, 죽이네요. 두 분이 풍자기 불에 대한 생각이 완전 달라졌어요. 쫙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진짜로 실제로 물 속에서 저렇게 불이 꺼지지 않는 경우가 이 미스터리 현상 말고 또 있을까요? 이게 이 가스가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이 되면은 산소하고
반응을 해서 계속 탈 수가 있어요. 가장 쉬운 예로 2018년 평창 올림픽 당시에 수중 성화가 있었어요. 맞아요. 네, 팬여분이 맞아요, 맞아요. 성화봉을 들고 바다에서 바다 속에서 성화 봉성을 했던 그 장면이 있거든요. 정말 유명했던 장면 중에 하나죠. 그 성화 봉성 당시에. 기억나요. 저 밑에서 높은 압력으로 가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불 모형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 저 약간 뭐 플레어나 이렇게 맞아요, 불꽃 맞아요.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오늘도 네. 직접 꺼지지 않는 불꽃을 실험해 보겠습니다.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오늘의 미스터리 장소. 바로 뉴욕 체스트넛 릿지 공원의 꺼지지 않는 불꽃. 이 불꽃이 더욱 미스터리한 이유는 폭포 아래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것인데, 심지어 동굴 바닥에도 물이 가득한 상황. 과연 물과 불의 공존은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다빈치 노트에서 실험해보기로 했다. 이곳이 바로 오늘의 실험 장소. 쏟아지는 폭우에도 실험은 계속된다. 뉴욕 체스트넛 릿지 공원의 폭포를 최대한 비슷하게 재현한 인공 동굴 준비 완료. 실험을 위한 마지막 준비는 바로 쏟아지는 폭포수를 재현할 물 분사기. 분사기의 세기를 조절해가며 동굴 위로 물을 떨어뜨린다면 체스트넛 릿지의 폭포와 유사한 인공 폭포까지 모든 준비는 완료됐다. 이제 드디어 폭포가 떨어지는 동굴 속에 불을 지필 차례. 안녕하세요, 강성주입니다. 드디어 직접 현장에 와보게 되었습니다. 아, 재밌어요. 그러니까 진짜 체스트넛 릿지 공원의 폭포를 빼닮은 인공 폭포가 지금 저쪽에 재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실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이용한 실험인 만큼 안전 장비도 꼼꼼하게 준비했다. 이제 뉴욕 체스트넛 릿지 공원의 폭포 속 불꽃을 재현해 보자. 시작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 거 보이시는데 여기에 제가 한번 불을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물 위에 불이 붙을 수 있을까? 아무 반응이 없다. 다시 한번 물에 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굴 바닥의 물과 폭포수의 영향으로 불이 붙지 않는 상황. 그래도 지금 불이 붙지 않는데요. 설마 이대로 실험은 실패하는 것인가? 더 가까이 진짜로 불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과연 꺼지지 않는 불꽃을 볼 수 있을까? 붙었다! 슬로우 모션 카메라로 봐도 정확히 물 위로 타오르는 불길. 물 위에 불이 붙은 신기한 현상. 심지어 폭포수를 맞고도 꺼지지 않는데. 그게 돼요? 합성 맞죠? 뉴욕 체스트넛 릿지 공원과 비교해봐도 흡사한 모습이다. 끌려고 해봤겠지? 실험은 끝나지 않았다.
이번엔 폭포처럼 내리는 물 대신 직접 물을 부어보기로 했다. 양동이에 물을 받아왔는데요. 물을 한번 더 가까이서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불꽃은 많은 양의 물을 한 번에 맞아도 꺼지지 않을까? 어떻게 저게... 계속해서 물을 부어보는데 놀랍게도 꺼진 듯 보이지만 다시 살아나는 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뉴욕 체스너 리지 공원의 영원한 불꽃은 태풍도 이겨냈겠죠? 제가 그래서 강풍기를 준비해서 한번 불꽃에 강풍기를 쏘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불꽃은 강풍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강한 바람에도 활활 타오르는 불. 불꽃은 꺼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한 번에 많은 양의 물을 부어도 강력한 바람에도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뉴욕 체스트넛 리지 공원처럼 꺼지지 않는 불꽃 실험. 과연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이번 꺼지지 않는 불꽃의 실험, 원리가 궁금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 원리는 무엇일까? 비밀은 바로 이것! 사실은 동굴바닥 물속에 가스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특수장치를 연결을 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장치들이 특수장치입니다. 체스트넛 리지 동굴바닥에서 기체 연료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다빈치 노트 동굴바닥에도 가스를 공급하는 특수장치를 설치한 것. 그래서 불꽃 아래로 기체 연료가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었던 거죠. 처음 불을 붙였을 때는 가스가 공급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리 토치로 물에 불을 붙여도 불이 붙지를 않았는데요. 이후에는 가스가 이렇게 공급이 된 상태로 토치를 이용해 불을 붙였기 때문에 물에 불이 붙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 일반적인 원리로는 물과 공존할 수 없는 불이지만 점화원, 즉 열과 공기 중의 산소에 기체 연료가 충분히 공급되어 불꽃이 물 속에서도 절대 꺼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불이 생성되는 연소의 세 가지 조건이 지속적으로 갖춰지면 물속은 물론 그 어떤 상황에서도 24시간, 365일 절대 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의 비밀은 혹시 땅속 어디선가 새어나온 기체 연료의 힘은 아니었을까? 자, 물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눈으로 직접 확인했는데요. 네. 꺼지지 않는 불꽃은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는 가스에 인한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혹시 다른 의견이나 궁금한 점 또 있으실까요? 그런데 말이죠. 네. 제가 또 좀 조심스럽게 여쭤보자면 네.